일본 후쿠오카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 케이스에 가로로 누워 사진을 촬영해 상품을 팔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 측이 물품 파손과 건물 침입 용의로 남성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. 지난 2015년 8월 9일 오전 2시 50분경 25세 그리고 26세인 남성들이 친구들 두 명과 함께 후쿠오카시 중앙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고 합니다. 점내에 침입한 후 아이스크림용 냉동고 케이스 앞으로 다가온 뒤 남성 한 명이 갑자기 냉동고에 들어가 다리를 뻗고 누웠으며 다른 남자 한 명이 이를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. 이후 물건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서 편의점을 나갔다고 합니다.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.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288개의 아이스크림이 쓸모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냉동고가 더러워져 편의점의 청소 비용이 총 14,000엔, 한화 약 15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경찰 측은 냉동고에 들어가 누운 남성과 사진을 촬영한 남성을 체포, 이 두 명은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.